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이고요. 앞에 보이는 4층의 대형 상가주택 빌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정면도 아니고 측면을, 그것도 간판을 가려서 보여드리니 좀 답답하긴 하시죠? 건물 입주 상가들이 프라이버시와 영업에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이리한 것이니 양해 바라고요. 혹여나 이따가 괜히 봤다시며 욕 얻어먹을까봐 매매가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25억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은 주인세대 단독주택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셔도 건물이 정면 핏은 안 나온다는 거, 건물이 내부 상가 모습도 안 나오고 오로지 주인세대 주택만 나온다는 거, 주인세대 주택이 아주 고급지고 여러모로 실용성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주인세대 주택 보여드린 후 빌딩에 대한 내용은 그냥 설명 브리핑으로 때울 거라는 거, 지금까지 욕 얻어먹기 싫어서 미리 떤 썰레발이었고요. 잠시 후 4층 대형 상가 빌딩의 4층에 있는 55평의 단독주택,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앞뒤에 넓은 마당을 갖춘 최고급 주인세대주택 함께 보실까요?
먼저 상가빌딩의 정면 모습과 각 상가의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면서 빌딩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드릴게요. 충주시 연수동의 신연수지구에 위치하고요. 빌딩이 위치한 토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6차선 대로에 접해 있고 대지의 면적은 224평이네요. 건물이 연면적은 371평, 건축면적은 112평으로 건물의 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건물의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조의 4층 건물로 2014년에 준공이 되었네요. 난방은 개별 난방이고 승용 승강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5개 자주식 7대의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층별 현황을 보면 1층은 105평의 소매점 용도로 현재 식당으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은 105평의 소매점 용도로 현재 교육시설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7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3층은 105평의 사무소 용도로 현재 체육관으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60만원으로 임대 중이네요. 55평 면적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되어 있는 4층에는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신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총 보증금 9,500만원에 월 630만원의 차임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아까 영상 초반부에 제가 이 빌딩의 매매가가 25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임대 수익을 들으시니까 어딘지 좀 서운하고 좀 거슥하기는 하시죠? 코로나 이전에는 월 900만원 이상의 월차임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월세를 낮춰주다 보니 그리 되었다 하시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닥 경기가 나아지질 않아 월세를 올리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네요. 암튼간에 요 상가주택빌딩의 매매가는 25억이고요. 25억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3.1%가 되는데요. 현재 충주시의 경우 주인이 거주하며 임대하는 상가주택의 수익률은 4% 정도가 평균인데 평균에 못 미치긴 하죠. 수익률로 보면 요 상가주택빌딩의 수익적 가치는 20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가주택빌딩의 물리적 가치를 감정하면 땅값 따지고 건축비 따져서 건물감값 때리고 하다보면 그래도 좋게 30억은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정하게 수익적 가격과 물리적 가격의 중간에서 25억의 가격이 정해졌다는 거 살짝 말씀드리면서 빌딩에 관한 브리핑 마칠게요. 신축 9년차의 주인 세대가 아주 멋진 대형 상가주택 빌딩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신연수지구 내에 위치하고요. 대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면적 224평에 건축면적은 112평, 연면적은 371평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4층 건물로 1, 2, 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이고요. 총 보증금 9,500에 월 630의 차임으로 수익률은 다소 낮네요. 주인분께서 양보 가능한 매매금액은 25억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악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